왜? 허리케인 라디오. 민주화 운동하다가 고문 받았던 분들 그런 얘기 좀 듣거든요. 근데 직접 가족으로서 많이 힘든 세월 보내셨던 것 같고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? 말씀해 주셔도 돼요? 그래서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픈 사람으로 너무 알려져 있죠. 예. 이을호입니다. 아, 네. 네. 지금 듣고 계신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분께 이을호님께 음성 편지 한 통. 한 번도 안 써봤는데요. 애드립 너무 네. 잘하시고 음악 좀 깔아주세요. 평소에 생각하는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. 여보, 우리 정말 힘들었지. 당신 그 병 속에서 고통받을 때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, 또 내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 내가 발견한 건 사랑이었거든.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까지 왔어.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본인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무지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고맙고 사랑해. 그리고 제가 선거할 때 그 하루에 1300장의 명함을 돌리고 나서 쓰러져 버렸을 때 정말 미안했어.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당신도 건강하고 우리 모두 잘 살자. 네? 네, 알겠습니다. 네, 잘 들었고요.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